안녕하세요. 시작했나? 자, 얼른 들어오세요. 어, 이건가? 자, 저희가 한번 저희 영상이 올라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오, 올라왔다. 아, 올라왔다. 썼네. 이렇게 됐고. 소리를 꺼져 있고요. 어, 보이네. 옆으로. 호이. 제가 지문이 안 먹나 봐요. 크게. 오! 됐다, 됐다. 여러분 들어오고 계시나요?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둘, 셋!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 그래. 지금? 너무 헐렁해서? 네, 저는 빌리의 수야! 빌리 하루노입니다! 예. 네, 빌리브 여러분 놀라셨죠? 놀라셨죠? 네, 저희 빌리브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현 언니와 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앞으로 여러분이 아, 빌리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렇게 뿅 나타날 예정이니까 늘 저희 빌리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매일매일 빌리 생각해 주세요. 목소리 안 나오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실은 좀 재밌는 걸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빌리브 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부모님 왔어요. 전 시현이 머리색 예쁘다. 저 머리가 염색을 한 게 아니라 머리색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두웠는데. 그러니까. 빠졌어. 하루나 귀여워. 와. 오. Thank you. 아, 빌리브 분들도 저희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감사합니다. 어, 今日は 아, 수현ちゃんと あるもの 준비したので 기대해주세요. 하이. 하이. 어, 댓글로 수현 언니 머리 잘 어울리고 더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빠진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러면 파란 머리 된 수현? 지금 수현? 아, 그것은 저는 파란 머리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 네. 나는 너 여기 파란색 아, 그쵸?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조합이 B11 라이 그거죠. 맞아요. 네. 뭐 어떤 조합이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언니랑 저는 잠이었어요. 맞아요. 좀 입어주세요. 아, 오늘 둘 다 너무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많은 댓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시네. 나도 하트 눌러야지. 빠바바바. 오늘 수 끝나. 루나 머리색 머리 저 머리 평생에 너무 예뻐. 이 머리가 너무 예쁘대요. 아싸, 핑크. 평생 하겠습니다. 병머리. 빌리브도 빌리 생각했어요. 예. 오! 빌리도 빌리브 생각했어요. 맞아요. 빌리브도 빌리 생각 중이었대요. 저희 텔레파시가 또 하나봐요. 저희는 매일매일 빌리브 생각 중이니까요. 어, 그리고 저희가 오늘 빌리브랑 같이 놀려고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이제 한번 꺼내볼까요? 좋아요. 사실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어, 진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루나 씨 준비됐죠? 예스. 짜잔! 진짜 하고 싶었어요, 저. 진짜. 비즈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비즈 만들기. 예. 너무 많다. 네, 진짜. 진짜? 바로 비즈 만들기입니다. 빌리브 여러분, 이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빌리브 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진짜 비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사실 세 발에 피긴 한데, 제가 만든 거 가져왔거든요. 오늘 목걸이 한 것도, 헉, 목걸이가 풀렸어. 어? 아, 내가 이걸 제대로 안 연결했나봐. 어머, 이거 보여드려. 또 제가 이것도 직접 만든 거고. 언니가 좋아하는 초록색. 맞아요. 지금 보시면 오, 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네, 조금밖에 안 가졌어요. 네, 언니 더 많아요. 이것도 루나의 최애픽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색깔이랑 이 컷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것도 만들고 목걸이 만드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일화도 있어요. 제가 저 보고 있었나? 아, 루나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쵸. 제가 이게
규칙적이고 정말 제가 정말 계획을 짜가지고 색깔이랑 은색이랑 이렇게 다 제가 크리스탈을 저 좋아해가지고 비전을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한 요만큼 남았을 때 요만큼 제가 하나가 팍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 1분 동안 멍 때리면서 말이 안 나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네 그래도 결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네요. 예쁘죠? 색깔이 좀 맞아요. 연한 색깔이 이거 제 생애 처음으로 만든 진짜요? 네 저희가 컨텐츠로 비즈 만들기 해서 동대문 상가에 가서 직접 저희가 가서 샀거든요. 그때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재미를 들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댓글에 비즈 안 떨어지게 조심해요. 목걸이 진짜 이쁘다. 비즈 멤버들한테 선물한 적도 있어요. 수현이 손질 좋네! 라고 했었는데 다 다른 분이 해주셨겠죠? 근데 비즈 멤버들한테 선물을 정말 그쵸. 네, 많이 해줘. 누나 혹시 오늘 안 하고 왔어? 진짜 서운하다. 스미마세. 너 근데 그거 어디 있어? 내가 해준 목걸이랑 팔찌랑 반지랑 가방 이렇게 있잖아요. 가방 이 사이드 주머니에 있어. 왜 사이드에 있어? 너의 목에 있어야 돼. 네, 다음에는 오늘 너 의상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이 목에. 다음에는 꼭 하고 와주세요. 이거는 수아가 또 만들어준 거고. 아무튼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루나랑 더 예쁜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럼 오늘 수연 언니랑 같이 비즈 만들기를 할 건데요. 팔찌 만들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우리 서로 만들까요? 좋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조금 오랜만에 행복하군. 우리가 이제 좀 바빠가지고 활동 시작하고 나서는 잘 못했잖아. 언니가 맨날 거의 이제 공장 펼쳐가지고 잭사이 갑자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제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회사 식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 예쁜 색깔이네요. 잘 늘어나는 오늘 뿅뿅 늘어나는 줄이고요. 이게 테이프가 왜 이게요? 제가 알려줬죠? 예스. 이거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안 하면 막 이렇게 되니까 그죠? 맞아요. 일단 이거를 제가 루나 씨 손목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너무 얇아. 무슨 일이야?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예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로 끊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게 잘라놨는데 사라질 때가 종종 있어. 이게 이거 솔직히 비즈 만드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잘라놨는데 얘가 사라져. 좀 공감하시죠? 자 저도 언니 재보겠습니다. 그 정도 해도 좋아요? 오케이 제가 진짜 이런 거 못하거든요. 백이야? 예스. 아니야 감사합니다. 누나 할 수 있어. 오늘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 하고 싶다, 누나. 그래, 누나. 어떡해.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너무 좋고. 이것만 만들어. 그럼 저는 여기 책상에 붙여줄까? 아니면 끝에 그냥 접어줄까? 끝에 해줬으면 끝에 씨. 접어줄까? 네. 이렇게. 이게 또 스타일이 나뉘더라고요. 책상에 붙여놓는 분들이 있고 제가 전에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해봤는데 어디 이동을 잘 못하지?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빵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당겨질 때가 있어 그게 또 이번에는 이렇게 댓글에 나 오늘부터 취미 비즈 만들기로 바뀔 것 같다고 같이 참여합시다! 같이 합시다! 혹시 비즈를 만드는 거를 평소에도 즐겨 하시고 지금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니가 자주 비즈 만들기를 하니까 저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랬어? 예스! 아 근데 제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어떤 걸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그때 언니랑 방에서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네. 제가 코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맞아요. 만들었다 는 시간 봤는데 한 시간 지나고 그쵸. 네. 꽃 하나 만들었는데 한 시간이 지났죠. 아 사실은 제가 걱정했던 거는 루나는 워낙 그래도 꼼꼼하게 잘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거는 비즈 만들기에 너무 열중을 하다 보면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저 정수리 방송이 될까봐 한 시간 만에 그러니까요. 오늘은 댓글을 많이 읽으면서 좋아요 해보도록 선호하는 색 알려주세요.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색깔은 네 하늘색, 파란색, 흰색, 보라색 더 많다 그런 오케이. 그런 느낌. 아 비리 색깔이네요? 그 그러네. 여기 또 있다. 큰 거, 작은 것도 있네. 그러게. 저가 좋아하는 색은 사실 너무 다른데 옷을 입을 때는 조금 무채색을 좋아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초록색도 좀 좋아하고 파스텔 컬러? 네, 좋아하는 것 같아. 조금 다 어두운 거를 좋아하는데 대부분은 회색, 무채색, 초록색. 네. 오늘 초록색 바지 입었어요. 아, 그러네요. 회색. 어, 여기도 초록색 있나? 아, 딱 내가 조금 살짝 노렸지. 아 진짜요? 일부러 초록색. 그래서 끈. 이상해? 아니요. 괜찮아. 너무 좋아요. 예. 이게 초록색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냥 예쁜 색깔로. 오케이. 기대할게 루나야. 기대해 주세요. 오예. 예쁜 것만 어떻게? 학 이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비즈 그리고 비즈 다 하면 이제 걸어 다닐 때 비즈 밟혀서 아픈 거 뭔지 알죠? 끝나고 나온 비즈 안 좋았는데 이제부터 최애침이 될 때. 이게 또 근데 여러분 비즈에 빠지시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헤어나올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루나씨 루나씨 저거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뭐지? 언니? 응? 언니는 응? 전술이도 응. 예뻐서 괜찮아. 전술이가 뭐죠? 정수리 여기. 여기. 아 여기? 응. 여기가 예뻐서? 응. 내가 비즈를 만든다고 이제 계속 정수리만 보여드릴 것 같다고 걱정했더니 예뻐서 좋다고. 다이저브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언니 거를 만들려고 할 때 계속 이러고 30분 맞아. 정도 보고 정말 있어요. 옆에서 뽀지락뽀지락 소리밖에 안 났어요. 누나 그래서 너 언제 만들 거야 이랬는데 누나가 상당히 소리 좋아. 그러니까 누나가 슬라임도 좋아했죠?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럼 만들어 보겠어. 오케이.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어. 우리 루나 만들 수 있어. 아이 아 아직 할 수 있어. 오케이. 아 다들 무슨 일인지 알죠? 에 눈 아파서 모래 오래 못 하실 것 같다고. 맞아요. 이거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진짜 조금 눈이 피로해지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전 이거를 이제 힐링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힐링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거의 직업적으로 열중해가지고 하고 있는 힐링. 첫 번째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예쁜 애들이 비즈 가지고 꼬물꼬물 거리니 까까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예. 까. 이게 늘어나는 게 다 우레탄 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우레탄 줄을 좀 잘 안 써요. 사실은 제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는 이 뒤에 연결되는 이거를 다 써서 안 늘어나는. 네, 낚싯줄을 많이 써요. 낚시? 어 맞아. 아! 어 낚시. 낚시 맞아. 그거 할 때 그거를 써요? 어 어. 왜냐면 안 늘어나서 이게 편하거든 되게. 아 진짜요? 응.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게 흐물흐물 낄 때가 좀 힘든 것 같아. 아 댓글에 지금 오늘은 어떻게 만들 예정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저는 알려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저는 살짝 화이트와 블루 컬러를 섞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 은보를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맞아요. 루나 씨가 좋아하는 색깔이죠. 저도 약간 지금은 겨울이어서 약간 네. 보면 아 겨울이랑 잘 어울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볼 거예요 루나 씨. 만들 수 있을지는 오케이, 오케이. 모르겠지만 네, 댓글에 한번 수연아 진짜 대단하다. 비즈 만드는데 오디오가 안 비네. 이거 재능이야. 감사합니다. 재능 수현 성공. 수현님
제가 진짜 걱정하면서 오늘 들어왔거든요. 제가 너무 어 진짜 예전에 제가 그 비즈를 만들 때 만들면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연상을요? 네네네 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오디오가 그때는 사실 좀 많이 비었어요. 어렵죠 이게. 진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저. 4시간이요? 네. 오, 한 40분 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4시간이요? 어떻게 진짜 못 말할 것 같아. 괜찮으신가요 루나씨?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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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까? 괜찮을까? 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되지. 아이 그럼 올릴 수 있을까? 이건 별로인 것 같아. 이건 빼야겠어. 아, 안 봤어요. 비밀이야 비밀. 왜 비밀? 낮은 알아. 프레젠도 낮가라. 그래서는 프레젠도 알바리 히미츠. 하이. 오케이. 루나 씨 댓글 읽어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감 마. 어떻게 읽으면 마지막인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미족함적. 에? 미적 감각이 어렵다 말이. 미적 감각이 튀어나시네요. 비즈 전문가 같다. 나도 V앱 보면서 비즈 만들고 있어. V앱 같이 이거 보면서 비즈 만들고 계시대. 같이 만듭시다. 만듭시다. 같이. 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줄이 한 번에 안 들어가서 이게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돼서? 맞아. 맞아. 갑자기 하고 싶었어 그냥 사실은. 갑자기 맞잖아. 아니 왠지 저런 그 조금 팬분들의 센스가 돋보이는 댓글을 보면 내가 있는 것보다 루나가 있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서 항상 계속 루나를 시키고 있는데 루나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엥? 내컬렸나? 응? 나만 비즈가 안 보이나요? 수현 르나 외모가 빛나서 눈이 아프잖냐? 맞아 아프잖아. 뭔 뜻인지 알아? 알아? 알죠. 뭔 뜻이야? 뭔 여기가 뜻이야? 빛나고 있어서 이게 안 보인다. 삐뽕 맞았어. 정답. 똑똑하네 우리 루나. 톡톡 수현아 오디오가 되면 안 돼. 수현아 할 수 있음. 지금은 비즈 만들기 전문가 김수현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운 거야 진짜. 전문가는 사실 지금 댓글 보고 일본어랑 비슷하다 해서 좀 외웠어요. 아 전문가? 전문가 일본어로 뭐야? 専門家 비즈作り 専門家の 김수현さんと はい 함께입니다. はい 一生懸命 頑張ります はい 이 반지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 비즈 파란색, 핑크색, 연 맞아 연두색 맞아 연두색 맞아 맞아요. 루나야, 나 저거 댓글 읽어도 돼? 예스, 읽어주세요. 루나표 마자영도 보고 싶어요. 와 진짜 저 그런 목소리 진짜 안 나와요. 좋아. 한번 해주세요. 마자영! 마자영! 아니야, 마자영! 진짜 안 나와요. 왜 저래, 너무 어떡해. 귀여워. 마자영. 진짜 맞아, 마자영. 마자영. 연습해봐야겠어. 아기 고양이들아, 니네가 제일 귀여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팬사 할 때 옆에서 특이 언니가 맞아요. 아 진짜? 피카츄도 들렸나? 내가 피카츄. 피카츄. 비비비비. 그냥 제 목소리인데. 아니야 루나도 할 수 있어. 피카츄. 피카츄. 저도 언니들 개인기를 할 수 있게. 언니는 다 할 수 있죠. 아니야 나도 못하는 거 있어. 나 그거 수학 거 그거 못해. 아 그 도날드 덕. 일단 이렇게. 어. 저도 진짜 못해. 저 되는데. 아 진짜?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수학은 더 잘하는 거 같아. 수학은 프로죠. 그럼.
도날드. 루나는 개인기가 뭐가 있어? 개인기 진짜 만들어야 돼요. 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 조금 공부하고 있는 거? 공부. 아, 제가 잼말놀이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거여서 좀 새로운 거를 지금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 한번 그거 공부했었잖아. 간장 건장. 하이 하이 하이. 간장 건장 건장장 강 건장장 이거 된장 건장 건장장 누구였지? 이거 근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요. 아 누구였지? 공 건장장인. 어 간장 건장 공장 강장 공장 공장장 강 공장장이고 공장 공장 공장장 공 공장. 그치 그치 이거 맞나? 공 건장 공 건장장 공 공장장이다. 이게 간장 간장 오쇼유. 아 맞죠 간.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 권장 간장 아 간장의 권장의 공장장 아 공장장 공장장 그 공뚝딱뚝딱 공장장 간장 간장 공장 공장 나 이제 알았어. 왜요 왜요 간장 간장 공장의 공장장은 공장장이고 공장 공장 공장장은 어. 아 목이 갔다. 대박 섞어. 나 진짜 지금 알았어요? 난 그냥 아 간장 그 국간장 막 이런 내용인 줄 알았거든. 간장 권장 권장장 오쇼유노 종류 일본어. 아 그런 종류가 뭐였지? 그러니까 어? 에? 오쇼유노 누나가 요즘 이런다니까 일본어를 까먹어요. 장르? 에? 아닌가? 에? 오쇼유노 장르 맞나? 오쇼유노 장르 귀여워. 오쇼유노 장르. 누나가 한때 나 뭐냐 후아후아 할 때 되게 귀여워. 아 진짜 후아후아. 어 윙크 해주세요. 윙크. 세노. 윙크. 윙크. 누나 눈 빨리 깜빡일 수 있어? 그거 생각. 안돼 그거 떠올리지 마. 그, 아, 이거 말고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어. 안 돼? 나 진짜 빨리 할 수 있다. 네, 나 어떻게요? 어렵다. 지금 왜 우리 둘 다 서로 보고 이러고 있는 거지? 진짜. 아, 이거 비즈 만드는 라이브가 아니고 토킹하는 라이브 같아. 맞아요, 여러분. 이거 사실 저 비즈 만들고 싶다고 이거 사실 비즈 핑계 대고 저 빌리브 보고 싶어가지고 브이라이브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비즈를 만드네. 네니 비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 츠크 투명 리마쇼 츠크 리마쇼 어떤 거 할까? 이거 옆 링크 괜찮아? 네. 어, 이것도 쓰지? 네. 저 윙크 팬사 하면서 많이 많이 했어? 아 많이 들었어? 네. 팬분들이 많이 해달라 해줬구나. 그 크로미짱 있잖아요. 산리오 크로미짱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따라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너무 다양한 다양한 표정이 있었어? 했습니다. 나 저거 댓글 언니들 왜 이렇게 예뻐요? 누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아, 헤이. 너무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짜요. 어, 나 근데 너무 요즘 똑같은 성대모사만 하는 거 같아가지고. 더 언니도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이거 하나 했거든. 징징이 알아? 징징이? 떨어뜨렸다. 이거 끝나고 바닥에 비즈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징징이 그 스폰지밥! 뭐예요? 모르겠지만 너무 스폰지밥에 나오는 그 스폰지밥? 근데 징징이가 오징어인가? 오징어? 스폰지밥에 오징어 있어요? 징징이가 오징어예요? 어. 오징어인데 그 징징이의 발자국 소리를 내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맞아. 귀여워. 뭔지 모르겠지만. 짱이죠. 너무 귀여워. 제가 조금 재주가 그래도 나름 있나 봐요. 그 선대 모사. 아 맞아. 선대 말고 선대 모사. 어 성대. 선대. 하이. 사. 상대.
손대모사자? 손대모사는 센스가 아리마스네. 어. 루나짱 아리마스. 아, 저는 아니었어요. 아, 예예. 예. 제가 BGM 만드는 거 진짜 빠르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엄청 어떻게 빨리 만들어야 돼. 아니에요. 저 빨리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언니는 프로 네? 프로잖아요. 언니 또. 언니 특히. 에, 파리에서 나왔다. 진짜요? 어. 와, 빌리 색깔이네. 이게 사실은 다 빌리브 분들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지. 에너지. 그치? 재밌어요. 이렇게 둘이서 브이라이브 하는 거 처음이어서. 그니까. 하기 전부터 너무 기대가 어땠어? 됐었어요. 기대가 됐었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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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私も. 私も. 아, 실수です. 실수ですか? 빌리가 빌리브를 그리워할 때마다 빌리브는 빌리를 두 배나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는 그럼 세 배. 세 배의 그리움이.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응, 그리워. 내일 제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빌리브!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빌리브가 돼서 너무 고마워요. 일본 분인 것 같아요. 아시다, 와타시가 탄저비인데. 아, 이번 때까지. 오탄저비 오메데토. 오탄저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하이. 하이. 귀여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하이 하이. 탄저비. 오탄저비. 일본 분들도 많다. 루나 너 잘 만든다. 진짜요? 어, 미적 감각이 있는데?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응. 나는. 오랜만에 넣어 줬는데. 맞아, 오랜만에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미적 감각이 떨어진 것 같아. 아닙니다. 미적 감각. 얘들아, 진짜 시간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저도요. 지금 근데 벌써 30분이 다 지나간다고. 진짜요? 네. 에?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아니, 할 수 있어. 진짜 조급해 하지 말자고. 2시간 전도 브이라이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우리 빌리브랑 이야기하고 싶어. 재밌겠다. 좋아하는 계절 시작. 어떤 거야? 자, 아, 잠깐만. 무스카시 무스카시 나잖아라. 타이킹. 에이. 체인지 되시다. 아, 스키나 기세츠. 스키나 기세츠. 스키나 기세츠와 난데스카. 그러세요? 나 진짜 어. 좀 겨울이 좋아하게 됐나? 맞았다. 사실은 네. 루나도 너무 잘 알겠지만 제가 진짜 겨울? 나는 겨울이 정말 그냥 싫어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겨울에 이렇게 추운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겨울에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지? 겨울의 분위기를 너무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진짜요? 왜냐면 막 어, 그 시윤이도 그렇고 되게 아니 겨울에만의 분위기가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근데 사실 그런 분위기보다 나는 추운 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난 무조건 여름이 좋아했는데 이번에 겨울이 좀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 근데 저는 여름도 좋아하거든요. 여름 아니면 겨울 뭐가 더 좋았습니까? 이마와 이마와 나츠카 후유카. 대박 사건 난 겨울. 진짜 대박. 무슨 일이에요? 대박. 항상 겨울 좋아하는지 그 질문 있으면 O, X 있잖아요. 그 언니 항상 X 아니면 증강을 하잖아요. 맞아. 바뀌었나? 겨울이 좀 좋아진 것 같아. 저는 완전 겨울. 겨울이야? 후유. 루나는 겨울이 좋아? Yes, 私は 겨울이 좋아요. 선생님은 나츠카라 후유니 가와리마시타. 하, 나츠카라. 나츠. 나츠카라 나뭐 나츠에서 후유니. 아, 여름에서 겨울. 가와리마시타. 가와리마시타. 아니 이거 왜 계속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댓글에 지금 너무 예쁜 말을 제가 봤어요. 무엇입니까? 빌리가 빌리브에게 온 겨울이 제일 좋아라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루나? 어, 저 생각해 볼게요. 빌리가 빌리브에게 온. 왔다. 왔다. 겨울이 제일 좋아. 빌리가 겨울에 왔잖아.
데뷔도 데뷔도 겨울이어서 어, 빌리 부분들도 겨울에 만났고 그래서 겨울이 좋다? 어 그래서 겨울이 좋대. 저도요. 예. 빌리브랑 만난 계절. 맞아. 지금 얼마나 만들었는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좀 더 만들었어. 어 너무? 너 왜 이렇게 빨라요? 아니야! 진짜 빨리 만들고 아르르르 누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겨울 완전 겨울. 야 귀여운 이런 이런 아이도 있었어. 뭐지? 이런 귀여운 귀염 뽀짝한 이걸 스마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 스마일. 여러분 그 제 목소리인가 아셨나요? 네 스마일. 전 듣자마자 어 수현 너입니다. 진짜 진짜? 나는 뭔가 뭔가 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아닌 것 같이 나온 거야. 진짜요? 그래서 팬분들이 어, 난 줄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수현장이에요. 지금 아 지금 퇴근 시간이구나. 대박. 퇴근길에 즐거운 건 빌리 덕분이라고. 퇴근길에 이거를 그러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좋다. 어떻게 근데 퇴근하고 계시고 힘드신데 제가 같이 비즈 만들자고 한 거예요 지금. 퇴근하면서 누나님 저거 읽어주세요. 뚝 뚜현이 아 수현 언니 뚜현이 벌써 루나 2배 2배? 아 맞아 2배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너무 느려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너무너무 빨리 만들어 보겠어. 그럼 내가 너의 속도에 맞출게. 천천히 할게. 아니요 아 제가 맞추겠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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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요. 오늘 빌리브 분들 지금 퇴근하실 거가 아, 뭐라는 거야? 퇴근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을 드셔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녁 메뉴 추천해줄까? 뭐가 좋아요? 겨울이니까.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나 루나 지금 뭐 추천할지 알 것 같아. 에? 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모르겠어. 아 그래? 약간 타뜨탕 오뎅탕이라고 말할 것 같아서. 오뎅탕? 응. 탕 뭐예요?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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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먹고 싶어. 오뎅을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저녁 먹기 전에 퇴근길에 붕어빵 있으면 사서 먹으면서 집에 가십시오. 아 붕세권인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붕세권? 아 근데 저도 붕세권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붕세권이 이제 붕어빵 붕어빵이 있는 지역을 붕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붕어빵 파는 곳이 잘 없잖아요. 예스 그래서 붕세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붕어빵 겨울에 붕어빵 진짜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다른 거네? 아니다. 빌리는 겨울에 와준 아 와준 겨울에 와준 천사요. 아 여정 천사 여정들이야. 아무리 추워도 아 저거 해줘. 빌리 요정들이야 하고 저거 표현해줘. 아, 요정들이야 유유 맞아 유유 유유 아무리 추워도 빌리 덕 덕에 덕분에 맘 따뜻해. 맞아 핑퐁. 한국어 많이 들어오는 걸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빌리브 덕분에 지금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빌리브 진짜 빌리브만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맨날 뭐지? 우리끼리 있을 때도 빌리브 보고 싶다고. 진짜 우리는 진짜 대면 팬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면 팬사 진짜 빨리 하고 싶다. 진짜 진짜? 아이 이거 대박. 수현이랑 루나는 땡땡지 어떤 거가 좋을까라고 질문했었는데 아까 루나가 이 뭐라 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루나가 비즈즈 비즈즈라고. 저는 수현 언니랑 비즈를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까 생각해봤는데요 딱 이 질문이 있었네요. 약간요 비즈즈 비즈즈 앞으로 브이라이브에서 비즈를 많이 만들어. 좋아 좋아.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력이 느는 거야? 에이. 근데 더 쉬운 게 사실은 있어. 뭐예요?
저가 요새 비즈도 이제 그렇지만 비즈를 넘어서 저는 이제 체인 목걸이에 빠져가지고. 체인 목걸? 체인 목걸이. 체인 목걸이? 응. 체인 그냥 체인으로 돼 있고 목걸이. 근데 그게 사실은 체인 줄을 사서 체인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많은 거 그냥 톡톡 잘라서 거기에 안에 펜던트 달고 연결하면 끝이거든. 비즈는 그 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건 그냥 체인 그게 있고 패턴트만 넣고 아 좋다 그냥 끊는지 너무 편해. 그래서 사실 만드는 데는 정말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루나가 만들기 더 쉬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그것도 다음에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자 기회가 있으면. 지금 질문에 또 정말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팥 붕어빵 파야 슈크림 붕어빵 파야 라고 하나, 둘, 팥 두 개다! 두 개다! 어. 아니에요, 골라주세요. 나는 진짜 못 고르는 게 내가 이거 항상 말을 하거든. 응. 저는 5,000원치를 항상 사요, 붕어빵을. 한 번 살 때 뭐 1,000원치 이렇게 정없이 안 삽니다, 저는. 저는 5,000원치를 항상 사서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대부분은 3,000원 아니면 4,000원치를 슈크림 그리고 1,000원이나 2,000원을 팥으로 사요. 진짜 나 붕어빵에 진심인 사람이야. 너무 붕어빵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근데 이제 뭐지? 슈크림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팥도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저는 항상 같이 삽니다. 저는 근데 비율을 슈크림하고 팥 무조건 팥? 네. 근데 일본에 초콜릿 있어요. 안에 초콜릿 들어가 있어. 우와 진짜? 그게 가끔 있어가지고. 아 가끔 계속 있진 않구나. 네. 그래서 초콜릿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먹고 싶다. 근데 한국에는 안에 피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들어가 있는 것도 맞아 있다고. 있었는데 나도 먹어보진 않았어. 아 진짜요? 응. 너무 예쁜 파츠 떨어졌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것은 찾아야 돼. 이것은 찾아야 돼. 찾아봐 봐봐. 할 수 있어 루나. 루나짱. 나 진짜. 떼끼루요. 너무 떼끼루요 맞나? 어디 갔지? 어떤 거 떨어뜨렸어? 아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여기 안에 있는 파트. 수현 언니한테 꼭 쓰고 싶었던 건데.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쵸? 어. 없어졌죠? 아까 내가 이쁘다 한 거지. 맞아요. 에 어디 갔지? 오시리 시츠레이시마스. 하이 どうぞ. 하이 どこ? どこ ですか? どこ? 에 진짜 없어졌어. どこ? 어딨냐? 에? 에? どこ? 에? 어디지? 어디지? 없어졌는데?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나 그거 좋아했는데. 그니까요. 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로 만들고 싶었는데 없어졌네. 난 루나한테 루나야 yes. 번개가 좋아 스마일이가 좋아? 번개? 번개 아! 오늘은 스마일 스마일 어우 내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여기에 있어서 어. 밑에 테이프도 안 풀리게 조심히 나는 그거다 정말요? 확인 조심히 하게 정말 이거 풀리잖아? 근데 진짜 오늘 라이브에서 풀리면 정말 팬분들 진짜 그거는 그걸로 지금 없었어.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되냐? 괜찮아 루나가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걸. 제가 그것을 꼭 근데 그거 없어. 그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 그쵸? 이거는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아니 옷에 막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없네. 진짜 사라졌어요. 그니까 예쁜 파츠의 햄방불명. 어? 맞나? 생가치를 해방불명? 맞아요. 파츠 없어졌어. 제가 다음에 만들어야겠어. 우와 신기하다 저 말. 나는 나는 빌세권이야. 항상 빌리랑 같이 있을 거거든. 빌세권. 아까 붕세권 이제 붕어빵이 있어서 나는 빌세권. 빌리가 있어가지고 그렇대. 빌리세권.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재치있게 재밌게 예쁘게 잘 하시는 거예요? 빌리브는 빌리브 대단해. 빌리브는 완전 대단해. 대단한 분. 사라졌다. 진짜 잡고 싶다. 진짜 여기서 오늘 맨발로 걸어다니시면 안 돼요. 잡고 싶은데.
오시리 스트레시마스 한 번도 했어. 에? 진짜. 에, 저도 저도 오시리 스트레시마스. 저도. 하이. 오, 세상. 아니 저희가 이게 손톱이 길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 손톱이 좀 더 짧으면 저는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이 손톱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치, 루나 그치? 원래 더 잘하잖아. 그니까. 어디 갔지? 아니야 괜찮아. 진짜 보기 보기. 어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브이라이브 할 때 그 파트 있으면 그걸로 언니한테 만듭니다. 만듭니다. 좋아요. 현이랑 루나랑 하는 브이라이브 너무 좋다. 현이가 잘 챙겨주고 루나도 너무 귀여워. 헤이. 똑같아. 너 어떡할 거야. 진짜 웃겨. 루나 저거 읽어줘요. 집중하는 루나 진짜 아기 병아리 닮았어. 병아리는? 그 시은 언니 닮은 동물이 아닐까요? 집중하는 루나가 귀엽대. 감사합니다. 저는 다 만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요? 왜 의심하시죠? 진짜 너무 봐. 이렇게 하고 이 저는 근데 사실 올챙이 캡을 쓰는데 이 올챙이 캡이 이렇게 생긴 거를 처음 봐가지고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올챙이 캡이 보통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가로로 이렇게 돼서.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누름볼 이겠죠? 진짜 작다. 이게 나 저번에 실수한 적이 있거든. 누름볼이 아니라 그냥 볼인데 그거 했다가 터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확인해봐야 돼. 이렇게 눌러지는지. 이게 누름볼 맞네요. 잘 눌립니다. 눌릅니다. 누른볼이 왜 누른볼이 이게? 누른 맞아 볼 맞아 삐빵 삐빵 누른볼 루나야 저거 댓글 읽어주세요. 내일 빌리 데뷔 51일에 대박 말도 안 돼. 벌써 벌써? 너무 빠른 50일? 대박 대박 대박이다. 한국은 지금 치고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어째 눈이 내려서. 아 진짜요? 정말요? 한국은 너무 사무이 됐어. 사무이 맺자 사무이 됐어. 한국과 맺자 사무. 아, 또 없어졌네. 아 이제부 나 이제부 이름을 누르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저 한번 잘 모르겠는데 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오사카에서는 많이 하이. 눈이 안 와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아 맞아. 루나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눈이 내렸거든요. 한국에 완전 폭설. 그때 엄청 많이 왔을 때. 진짜. 그때 루나가 저희한테 선물처럼 와줘서. 힝. 선물. 겨울의 선물. 하이. 아 그때 진짜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루나 진짜 신난 아기 병아리였어. 진짜. 차도 없었어가지고 너무 그냥 다 흰색이어서 너무 맞아 맞아 차도 없었고 그래서 버스 못 타가지고 그냥 걸어갔어. 맞아 숙소에 걸어갔어 우리. 다 돌아 다 에? 이렇게 맞겠죠? 눈이 루나랑 되게 잘 어울린대. 진짜요? 제가 언니도 네?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에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을 너무 웃겨. 겨울에 봄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아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진짜 생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나 진짜 나는 내가 생일 막 그게 남아있는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진짜 1월 많죠. 우리 멤버들 대부분 1월 5월 진짜 다 어떡해.
끝나고 다이저브 다이저브 다이저브요. 루나야, 저번에 치킨 사진 루나가 찍어줬다고 하는데. 와, 방송이 끊겼대요. 저희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는 건가? 들어왔다. 저희가 보이시면 보인다. 저는 거의 다 루나도 열심히 잘 만들고 있어요. 저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번에 파트를 네. 하고 싶었었는데 중간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감각? 그로? 감각으로? 중간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Happy birthday to you. Oh my god, 나 이거 너무 짧게. Oh my god, oh my god, I'm so sorry, but I love you. 아래? 잘했어요? 찾았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만들기 잠깐만 집중.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응. 화면 멈췄다가. 혹시 현장에 계시는 분들, 직원분들 중에서 와이파이를 켜주셨다면 와이파이는 잠깐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연결이 좀 그러니까요. 팬분들도 끊긴다고. 진짜? 응. 응. 색깔도 많이. 카타마르 나무야? 화면이 끊겨. 아, 카타마트 이마스요네. 두근두근. 인터넷이 잘 안 되나? 진짜 안 보인다. 동신아! 아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 좀 이렇게. 지금 잠깐 화면이 멈췄을 때 제가. 찌푸려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저희 사진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좀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 살짝 화질을 조금 낮춰서 그래도 통신 상태가 양호하게 저희가 노력을 지금 한번 해봤는데 댓글 떠? 아직 영상은 안 보이고 영상이 안 보여? 보인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잠시만. 괜찮아. 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진짜. 오사토. 오사토 하루나. 신조가 아빠서 뜻이다. 큐운 뜻이다. 맞아요. 맞아? 네. 우와. 신조 큐운 뜻이다. 때 힘었어요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막판 스파트를 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루나 씨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저는 근데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네. 4분 오케이 이제
제가 쓰던 거랑 좀 달라가지고 좀 힘드네. 수현쨔 일본 거 가와이 때. 에? 소네스까? 일본 가와이 마이스. 아니야. 장이는 기가 그 기구 기 장비 장인의 모습 맞죠? 어 맞아. 장인의 모습. 앞으로도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아. 수현 장인 비즈 장인. 하이 비즈 장인. 와. 저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역시 비즈 전문가 김수현님. 에? 김수현 남달라. 아~ 어 비즈 전문 전문가 전문가. 어. 김수현님 오늘 네 뭐였지 장인. 네 장인. 장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엥? 진짜요? 잠시만요. 어, 한번 이렇게 해봐도 돼요? 어? 진짜 조금 더 하면 되나? 아니면 이거를 연결하면 그거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늘어나는 거잖아. 그쵸? 어. 그러면 잠시만요. 진짜 진짜 빨리. 아니야. 조금만 하고 천천히 하고.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역시 여러분한테 몰래 보여드릴게요. 비즈 만들기 PRO 프로 교기야. 실수. 빌리는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거 있어요. 빌리브를 못 보는 거. 빨리 내년에는 꼭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시선을 느꼈다. 시선을 느꼈어? 네. 느꼈다 뭐야? 간지다 시세오 간지다 시세오 간지다 빌리브노 시세오 간지다. 귀여워. 빌리브노 시세오 간지다. 첫 번째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나 이 조합 좀 사랑하는 듯. 귀여워 귀여워 이뻐 귀여워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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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 비즈즈 비야기도 같이 찍었고 많이 많이 같이 촬영했고 방에서도 비즈를 많이 만들었던 그런 거예요. 진짜 근데 비야기 촬영 시연하니까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누나를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더 예뻐졌나 봐요. 저도 거의 다 됐어요. 나는 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누나랑 눈싸움한 비하인드 듣고 싶어 수연아? 어 눈싸움. 아, 그 뭐지? 최근에 사기 왔을 때 사기 왔을 눈이 왔을 때도 그 숙소 앞에서 했죠. 맞아. 누나가 그 퇴근길이었어요. 퇴근길이었는데 누나가 이제 가는 길에 숨어가지고 갑자기 빵 나타났는데 나타난 것도 아니야. 냥! 이러면서 눈 뭉치를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눈을 풀었어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웃겼어. 하면 약간 추우니까. 아. 이렇게. 야, 그게 더 추웠어. 그쵸. 어. 언니 위에 눈. 아 그것도 있잖아요. 샵에서 우리 오리 깨깨기로 만들고 우리 같이 만들고 사진 찍어주고 했었어. 오리 너무 귀여워. 오,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헉! 괜찮은데요?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딱 좋아요, 지금. 이거를 묶을, 제가 묶어드릴까요, 루나씨? 묶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쵸? 제가 이거 하다가 이제 떨어뜨리면 큰일 났네. 어, 루나야, 내가 미리 봐버렸어, 근데. 근데 저도 봐버렸어요. 비슷하다. 근데 줄이 너무 짧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떨어뜨리면 루나는 울겠지? 나 근데 진짜 떨어뜨릴 것 같아. 괜찮아요, 떨어뜨려도. 진심으로 떨어뜨릴 것 같아. 떨어뜨리면 아까 제가 쓰고 싶었던 그 파트를 찾고 제가 개인적으로 언니한테 만들고 선물해야겠어요. 정말? 근데 내가 묶는 걸 진짜 못하거든. 언니는 딸기 vs 바나나. 둘 다 좋아하는데. 저는 딸기요. 저는 배고플 땐 바나나, 달콤한 거 먹고 싶을 땐 딸기. 저도요. 너 왜 따라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진짜 배고플 때만 나를 먹고 싶어. 이거 잡아 당겨줘. 이거 지금 이거 삐져나온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요? 어. 아니요? 할 수 있어. 사실 이 손톱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잡았다 잡았다. 아니요? 손톱 진짜.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으이. 자, 여러분, 저희가 집중을. 어떡해. 오케이, 저 할 수 있어. 오! 원래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역시. 빨개질 것 같네, 부끄러워가지고. 자, 누나씨, 이제 조금 이제 이거를 언제? 잘 하려면. 눌러서? 눌러서? 야! 누른 상태로 열어야 돼. 누른 상태로 어 그렇게 해서 눌러야 돼. 힘을 열고 어 그렇게. 가.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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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나 이거 이렇게 잡아. 여기 잡아봐. 왼손으로 여기 요 언니 어 거기를 잡고 오케이. 여기를 잡으면서 당겨줘. 너무 세게 말고. 어 나 됐어. 그래서 그 정도로 꽉 잡고 있어야 돼. 헤이. 누나 그러고 있어야 돼. 네. 이거 위험해요. 조심. 여러분 이거 따라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손 안 붓게. 그리고 이게 TV 너무 많이 하면 또 후 불어주세요. 계속 불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뭉쳐가지고 딱딱해져서 떨어지더라고요. 어 계속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 어, 완성? 완성! 됐다! 짠! 자, 이제 팔찌 완성됐으니까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까요? 팬이다! 자, 한번. 아이고. 완성됐습니다. 짜잔. 으죠! 보이시나요? 짜잔. 근데 색깔을 비슷하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그치, 언니는 파란색도 잘 어울려가지고 한번 차줄게요. 누나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에 해야 되겠죠? 오케이. 안 불편하겠지, 그게? 네. 응. 오늘 옷이랑도 잘 어울린다. 어때? 아, 귀여워!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오케이. 스마일! 어때요?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아, 다행이다. 제가 좋아하는 블루 색깔로 언니가 만들어줬어요. 저도 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블루 색깔로. 예!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너무 예뻐! 굿! 굿! 컷을. 끝이 있어요. 중간에 해봤어요. 아! 어, 너무. 댓글에 역시 PRO. 너무 잘 만들어서 예. 보자마자 빌리 공식 색이 생각났다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들기를 하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라고 합니다. 빌리브랑 솔직히 더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사실 네. 너무 아쉬우니까 다음에 또 올게요. 맞아요. 다음에도 네. 꼭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캡처 타임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캡처 타임을 한번 좋아요. 해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어떤 걸 볼까요? 첫 번째는 하트.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내리면 좋아요. 좋아요. 하이 하이 여기 비즈가 많다. 하이 왔다 왔다 준비 완료 시 세 너 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후유 후유 어 좋아요 겨울 생각 아니 저번에 했잖아 겨울 했잖아 그러면 보라트 보라트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맞아요. 진짜 너무 헤어지기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난 너무 싫어. 아, 나 이거 왜 썼지?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사실 빌리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찾아올 거니까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멤버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고 찾아올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빌리브 만나러 저희도 자주 찾아올 테니까 빌리브도 저희 생각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며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벌써요? 너무 빨라요 이거. 그쵸?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빌리브 빌리였습니다. 안녕!